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을게요. 아니가 아니라는 책을 읽을게요. 어디가 아니? 어디가 아니? 어디가 아니? 나도 가자. 뛰어서 멀리멀리 뛰어서 우리 집에 가자. 두더 지하 비켜라 내 앞발에 걸러리 부쩍부쩍 청멍 부쩍 폴짝 정봉 어디가 아니 나도 가자 간죽간죽 뛰어서 멀리멀리 뛰어서 밥 먹으러 가지 돌멩이야 비켜라 내 무릎 깨질라 깐총깐총깍총 우르둑 깐총 깡총깡총 우두둑 어디 가니 나도 가자 3분 뛰어서 멀리멀리 뛰어서 헨지헨티 가지 돌아 비켜라 예쁜 낸다 찔러 4분 4분 야옹 4분 야옹 어디 가니 나도 가자 발발발 발발발 뛰어서 멀리 뛰어서 똥 먹으러 가야지 하마야 비켜라 내 문갈로 다 질려 발발발 발발발 나름 발발 봐봐, 나도 강아지가 근데 똥을 먹나? 어디 가니? 나도 가자. 따다닥 뛰어서 멀리멀리 뛰어서 엄마한테 가지. 코끼리야 비켜라 내 가시 찔러 따다닥 놀러 따닥 놀러 어디 아니 가니 나도 가자 건중건중 뛰어서 멀리멀리 뛰어서 주머니로 가자 길이나 비켜라 내 머리에 홍 달라 건중 쑥 건중 쑥 고양이 끈적끈적 쫑쫑한 길이 작은 소리로 잘 들을 수 있어요 부족부족 날카로운 발톱은 먹이 사냥이에요
어깨동무, 동무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동무 말들이. 이제 삼중세기 읽어볼게요. 여기 만화설명 있어요. 짠.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디 자리로? 여기 읽었고, 미린들이 사람 읽었고, 아이로가 딸, 요즘? 여기 이거 잘했네요. 아이로가 딸, 한유준 여인. 예수는 거버나움 바닷가에 데리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내려갔어요. 그대는 중한 사람인 예수님의 아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나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 내 엎드렸대요.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주여, 부디 제 왕들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뭐지? 한강 다 아리로. 예수님은 아이오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보았어요. 우성우성 그는 열줄 앉았습니다. 벌떼처럼 따뜻해 오네. 나는 12년째 10만 헬륨 중 알고 있는 여자 의사들도 돈을 다 들여도 어떤 약품도 안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있던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물을 손을 댔습니다. 살짝 밀지 마, 웅성웅성. 그랬더니 즉시 허둥이 왔어요. 어머, 흐르던 피가 딱 묻혔네. 에이, 밀지 말라니깐. 나도 밀린 거요.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내 손과 된 자가 누구냐? 손 댔다니 누가 감히 누가요? 덜컹, 우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도요. 주위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누가 좀민거 아닐까? 분명히 내가 손이 된 자가 있다다. 내가 내일 능력의 날이 줘도 아프리로다. 그 여자는 오늘 말씀의 여자는 뜸을 엎드렸어요.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줘. 제 몸이 싹 나으라 믿고 그랬더니 정말 내 병이 싹 나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의 구원을 성황에 가르쳐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읽어줄게요. 세례요한 네, 죽음. 요한은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요한은 해롱왕의 동생이 아내 해롱왕이다. 예, 동생은 아내 해롱에 대해 거론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났어요. 해롱왕이네, 해롱왕. 아, 왜 말이에요? 헤로디는 요한을 아주 배웅했어요. 대도 가둘이 돌게 아니라는 죽어버리는 속에 어두워주시었겠네. 좋은 방법이야. 헤로만은 생일날 큰 잔치가 벌어져. 딩가딩가 쿵쿵쿵 하하하호호호. 부어라 마셔라 추어라 토해라 토해라고 한놈 다가 해로왕이 딸이 흥부동에
위에 가로는 나와 아우엘이 춤을 추었어요. 춤 잠시 춤인데 띠리리 띵가 띵가딩 최고야 댄스 퀸. 퀸은 아니고 공주네요. 오, 원더풀. 모든 영어 마음이 난 탈라고 나 아부쟁이. 세종왕의 공양이 최고로 흠뻑 빠져주셨어요. 오, 곱하기 원더풀 예술 이로다 예술 우에. 페어도 침묵 예술했어요. 그녀가 춤추기 마치고 왕은 앞에 무릎을 꿇자 소원은 말해보아라. 뭐하든지 들어주마. 잠시만 화장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하는 소원이 잠시 술 좀 들리고 와서 아로일게요. 딸은 어머니 헤로다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떤 소원이 좋을까요? 하늘이 주신 귀에 기술 대봐라. 호호호. 딸은 왕에게 가서 헤로다를 시킨 대로 말했어요. 피해는 저 소원은 세리요한의 머리가 징반에 닿을 여기에서 적해주세요. 모두 세리요한 머리를 무지하게 엽장하더니 왕은 아주 당황했어요. 요한은 감옥에 가둔 것만 비정했대. 모르게 달라니 이건 대박 가능하고 원이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빛이 살펴봤어요. 하나가의 약속한 대로 소원을 어서 들어주는 눈빛. 해롱왕은 뭐라고 여봐요. 요한의 목이 제 생방에 남고 와라. 잠이 죽음에 당했어요. 이 소개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으로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가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져가니 헤로다는 영원히 잊지 못할 죄를 지었소. 아, 그 헤로다 또는 그랬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시시다. 베드로가 보여서 저희들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었던지 예수.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한이 제자들 못할 그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요한이 해성왕의 손목을 흑흑 예수님을 무척 싶어 하셨어요. 아, 일생에 하나님이 살기 위해 아까운 친구 요한 그들이 더 위험한 신자자가 실적이 다시 있겠냐? 오늘은 이만큼 읽을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